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. 잠시 버즈로 활동을 했지만 소리 없이 사라져 있던 비운의 멤버. 지금 갑자기 극조에서 만든 옷이에요. 버즈 멤버로 활동을 했다면 네. 여분이 좀 미안해. 있었겠죠. 한 명이 있었는데 되게 안 좋게 나갔다.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. 아, 진짜? 3일 전에 정확히. 뭐지? 둘, 셋, 넷. 나. 누구 여기서 나 누구 여기서 있어 나 누구 여기서 있어 술 취한 널 바래다 주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냥 한 번 들려본 거야. 오, 잊지만 난 믿을 거야. 언젠간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을. 때론 그리움으로 지칠 땐 한 번 크게 울지 뭐. 언제든 야, 목소리 누구하네. 자신에 넘치셔가지고 소름 끼치게 해주신다고 막 그렇게 하더니 예, 예. 예. 제가 소름 끼쳤어요. 자, 누구십니까? 안녕하세요. 버즈 멤버였던 30살 민대웅이라고 합니다. 복권이셨어요? 네, 그 민경훈 선배님이 군대에 가셨을 때 제가 그 보컬 오디션을 받았고 버즈 3기 보컬로. 네. 아, 근데 왜 방송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었죠? 왜? 민경훈 없는 버즈가 무슨 버즈냐 그래서 많이 이제 미움도 받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동도 적어지더라고요. 아,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뽀얀 살결을 보고 돋보기. 처음에 말들이 참 많았거든요. 진짜 하얗다. 아니, 이렇게 되면 한일 씨의 그 얘기도 사실이네요. 정말 그 얼마나 하였으면 그 형이 저한테 하얀 것만 얘기를 하셨어요. 하얀 것만 얘기했죠. 거짓말을 하얀 것만 얘기. 제가 맨날 버즈의 꼬리표로 따라 붙었던 게 있었어요. 이제 그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그룹으로 활동하고자 네. 네,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기 바라면서 네. 쿨한 비운의 버즈 멤버를 실력자였습니다.